제가 드디어 주인님이 됐어요. 주인님 자격증이 나왔어요. 뭔 개소리야 이러실 것 같은데, 그 예전부터 제가 이제 조지아테크 쪽에서 석사를 밟는다고 했잖아요. 석사가 제가 끝났고, 이제 끝난 지한몇달 됐는데, 드디어 졸업장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석사가 영어로는 마스터스 디그리거든요. 주인님 디그리. 그래서, 전 이제 주인님 자격증이 나왔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받았는데 졸업장은 엄청 크게 오더라고. 여기는 다른 데막제 옆에 있는 밑에 이게 예전 다른 학교 졸업했던 졸업장인데 조지아테크 졸업장은 이만하게 나와. 이만하게 보면은 되게 좀 뭐라 그럴까 막그 호그와트 나오듯이 폰트도 좀 예쁘게 써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졸업을 한 김에 어차피 제가 앞으로 뭐라 그럴까 조지아테크 얘기를 별로 더 많이 안할것 같아서 어차피 졸업한 상황에서 뭐 해봐야 몇번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들었던 코스들에 대해 가끔 이렇게 리뷰를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뷰를 좀 그냥 해드릴게요.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 1, 2분 정도 한 과목당. 그래서 제가 들었던 모든 과목을 좀 말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조지아테크가 원래 졸업하려면 30학점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한 과목에 3학점이니까 10과목인데 저는 중간에 뭐 커리큘럼 바뀔 때 약간 좀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좀 제가 원래 하려던 거랑 좀 많이 바뀌었고, 제가 복수 전공으로 졸업을 하고 싶었어요. 양쪽 전공이 다 허용,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다 모든 학점을 수료해서. 그래서 제가 졸업한 게 머신러닝 전문하고 로보틱스 전문 두 개로 했거든요. 그래서 11과목을 총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11과목을 들었으니까, 11과목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제가 들었던 과목이 뭐냐면, 이, 첫 번째 CS6210이라고 Advanced Operating System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운영체제 고급.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해주고 싶지 않은 과목이에요. 왜냐면, 일단, 내용 자체로는 나쁘지 않아요. 이제 뭐, 운영체제에서 이제 그, 뭐, 멀티, 뭐, 뭐죠? 스레딩 같은 거할때 시간을 어떻게 주냐, 얘네한테. 타임 퀀텀을 어떻게 주냐부터 시작해서, 무슨 크래시가 나도 뽀개지지 않는 그런 파일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하며, 한 컴퓨터가 아니라 여러 컴퓨터에 이렇게 널려 있는 뭐 메모리 적분도 어떻게 하고 이런 개념적은 좋은데, 일단 그 강의를 하는 교수가 굉장히 인도식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액센트가 되게 세고 좀 되게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수업에서 듣는 내용과 시험 과 이게 너무 굉장히 원론적인 게 너무 많고 재미가 없고, 숙제는 좀 괜찮은데 숙제 과제하고 그 뭐라 그럴까 강의 내용하고 또 은근히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겉도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뭐한 나쁘지 않았던 코스지만 추천해주고 싶지 않은 코스 정도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또 CS8803이라고 해서 다른 운영체제의 과목이 따로 나오긴 했는데 저는 그건 안 들어봐서 몰라요. 그래서 전 그걸 들었고, 이제 또 다음에 또 하나 들었던 거는 이제 CS6250이라고 컴퓨터 네트워크란 과목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되게 쉽고 숙제, 그 시험도 따로 없고 숙제 10개인가 11개 하면 끝인데 그것도 별로 어렵지 않은 과목, 어렵지 않은 숙제들이어서 다른 과목하고 한번 그냥 뭐라 그럴까 겹쳐서 두 과목 같이 들을 때 들으면 정말 쉽게 할수 있는 과목이에요. 근데 일단 내용 자체는 재미는 있어요. 제가 네트워크 쪽을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하고 뭐 플로우 컨트롤이던가 이런 것들 재미도 있었고 뭐 굉장히 실용적으로 빨리빨리 쉽게 할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코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괜찮은 코스고, 그래서 뭐 그냥 하나 이렇게 끼워놓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지루하지 않은 코스 하고 싶으면 추천해드리고 싶고, 이거는. 그리고, 또뭘 했더라. 제가 목록이 있어서 다 보면서 들은 걸 하는 거예요. CS6440. Intro to Health Informatics. 그러니까, 요즘, 뭐랄까, 병원 쪽이나 이런 거에 요즘 IT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빅데이터 쪽 관련해서. 그래서 그거 이제 인트로 하는 과목인데, 중간고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마지막에 그룹 프로젝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학점 받기는 나쁘지 않은 과목인데, 역시 배우는 거는 별로 없는 과목이에요. 그냥, 미국의, 미국 헬스케어 시스템 쪽을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그 가르치는 사람이 그냥 업계에 오래 있던 사람인데 그렇게 실력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커넥션이 좋은 사람 같은 느낌? 그 교수가? 그래서 되게 지루하고, 그리고 가끔 코스에 문제가 있어서 학생들이 무슨 제안을 하거나 그러면 교수나 조교나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오는 그런 과목에서 사람들 평판도 별로 안 좋았고, 개인적으로는 추천하고 싶지 않은 과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라고 6475인데 CS 6475. 이거는 나름 재밌어요. 쉽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 과목이 따로 있거든요. 그것보다 쉬운데 예를 들면은 무슨 뭐 이렇게 동그 그러니까 화면 이미지에서 무슨 뭐 외곽선 측정하기, 뭐 동그란 거 측정하기, 볼펜 어딘 측정하기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사진 두개 블렌딩 하는데 이렇게 어색하지 않게 블렌딩하기, 뭐, 4D의 그 프리퀀시 써갖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에 쓸만한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 하고, 뭐, 한 번은 제 창문을 이렇게 다, 막, 뭐라 그럴까, 까맣게 덮고 구멍 하나 뚫어갖고, 피놀 카메라 찍어갖고, 이렇게 영상 보여주고 이런 것까지 했던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실용적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고, 좀 재밌는 과목, 오픈CV 써갖고 해요. 그래서 그 과목 괜찮았고, 그 과목의 연장선상에서, CS6476이라고 숫자 하나 올라가요. 컴퓨터 비전이란 과목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명강이에요. 제가 바로 좀 전에 말했던 강의는, 좀 선생이 그냥 재밌고 쉽고,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뭐, 명강이란 느낌은 안 드는데, 이 다음 과목, 컴퓨터 비전은, 그 전에 배운, 바로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랑 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어려운 내용이 많고, 뒤로 갈수록 어렵고, 강의가 진짜 명강이에요, 명강이. 그래서 막,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로봇이 세상을 인지하는 그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이거 들으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역시 오픈CV 쓰고, 이거 원래 가르쳤던 교수가, 비디오에 나오는 교수가 다른 학교로 옮겨서 바로 좀 전에 말했던 컴퓨테이션 포토그래피 가르쳤던 선생이 지금은 이제 뭐 과제라든가 처리를 하죠. 그래서 나쁘지 않고 정말 괜찮았어요. 진짜 명강이.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악명 높은 CS6505. Computability, Complexity, and Algorithms.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거 있잖아요. 이 문제가 뭐 얼마나 어렵고 과연 컴퓨터 제시간에 끝낼 수 있고 뭐 MP, P, 뭐 P 프로 P 문제냐, MP 문제냐,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이론적으로 이거는 뭐 연산적으로 뭐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거는 100% 계산을 해서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뭐, 이렇게 약간 빨리, 옵티마이션을 통해서, 그래도 정답이 있으면 그게 정답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뭐, 튜링 머신도 여기서 직접 써보고, 그런 과목인데, 저는 일단 이 과목이, 저는 굉장히 비추하는데, 이유는, 뭐, 근데 필수 과목에서 들어야 될 거예요. 일단은, 이런 이론적인 접근 방법이 굉장히 현재 세계와는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예전처럼 컴퓨터를, 쉽게 못 쓰던 시절, 막, 그런 경우에는 미리 막 손으로 계산해서 막 이거 해야 되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라리 컴퓨터로 돌려보고, 아, 이게 뭔가 느리구나라고 찾아가는 게더 빠르기 때문에, 실용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지지만, 뭐, 그래프 띠오리라던가 이런 거 배우는 면에서는 또 이제 어떤 업계에서는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별로지만, 과목 자체로는 그래, 유용할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지만, 교수진이 너무, 너무 개판이었어요. 일단 강의가 너무 수박 겉핥기고요. 그리고 책을 읽으라고 하는데 강의에서 쓴 용어랑 책의 용어가 완벽하게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혼돈스럽고, 그리고 책에서 강의에서 배운 내용이 시험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전혀 좀 생뚱맞은 내용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또그 시험 문제 내용은 책에 쓰는 용어와 강의에 쓰는 용어와 완벽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채점도 굉장히 좀 들쭉날쭉하고, 교수며 조교며 좀 문제가 많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강의였어요. 근데 아마 반드시 들어야 될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제가 일곱 번째 강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CS76441 머신 러닝. 진짜 명강의. 머신 러닝에서 이제 뭐 종류가 보통 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슈퍼바이즈 러닝하고 레인포스 러닝하고 언슈퍼바이즈 러닝하고. 그거를 정말 빡세게 가라. 전부 다 가르치는데 숙제도 엄청나게 많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막 이렇게 확 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거 되게 막 열심히 이것저것 툴 써보고 연습해보고 데이터 만져보고 정말
제가 쓴 과목 중에 좀 시간을 엄청나게 쓴 과목이에요. 근데 힘든데 강의가 워낙 명가이고 끝내고 나면 정말 배운 게 많아요. 머신러닝 쪽에 대해서는 아, 내가 이제 뭔가 확실히 알겠다라고 마음이 잡힐 만큼 정말 명강이라서 굉장히 추천해요. 근데 단점은 딴 과목하고 같이 듣지 마라. 절대 못 끝내세요. 저는 했다가 끝내는데 고생 좀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연장선상에서 CS7646이라고 머신러닝 포 트레이딩이라고 있어요. 주식 투자에 머신러닝 쓰는 거. 어찌 보면 좀 재미없고 재미없을 만한 내용인데 일단 앞부분은 좀 쉽고 뒷부분은 적당히 괜찮고 저는 추천해요. 왜냐하면 뭐 주식 쪽에 관심이 크게 없더라도 이 머신러닝 과목에서 직접 구현을 하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기법들이 있어요. 그냥 툴 쓰는 법이 주로 더 중요하고 이게 데이터를 어떻게 쓰는지 이해하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한 조금 자잘한 알고리즘을 만들 기회가 있어요. 뭐 디나라든가 뭐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디나 하나뿐인데. 그래서 그런 거를 실제 코딩을 하면서 파이썬으로 코딩하는데 배울 게좀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추천해요. 나쁘지 않고 강의도 굉장히 잘하고. 그다음 이제 제가 했던 게 CSE8803이네요. 스페셜 토픽이라고 빅데이터 포 헬스 인포매틱스인데 어떤 홍콩인지 뭐 거기 출신 교수가 가르치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됐거든요. 머신러닝 졸업하기 위해선 코스가 다른 게 나오면 듣지 마세요. 일단은 교수가 강의에서 하는 내용 자체가 틀린 내용이 되게 많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 학계파에 좀 가까우신 분이고, 최종, 그러니까 뭐 프로젝트 이런 것도 좀, 그러니까 교수 자질이 별로예요, 일단은. 잘 아는 것 같지도 않고, 괜히 비디오도 재밌는 척 하려고 그러는데 재미도 없고, 실제 가르치는 내용도 좀 틀린 것도 이것저것 있고, 깊이도 다른 머신러닝 강의비 워낙 낮고, 그리고 그런 관리도 잘 못해요. 채점도 제대로 잘 시간에 안 들어오고, 좀 이것도 들쭉날쭉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별로였던 과목이었어요. 그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두개 남았죠. 하나가 이제 CS88030001이라고 Artificial Intelligence for Robotics.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AI죠. 로보틱을 위한 AI인데 이거 강의하는 분이 유다시티 사장님이시고 그리고 구글에서 자동으로 달리는 자동차 있죠? 그거 만드신 사람이에요. 스탠포드 대학 출신인데 강의 내용은 뭐 강의는 굉장히 쉽고 그냥 따라하다 보면은 아 그래 이렇게 해서 뭐 자동차가 달리게 되는구나 뭐 칼만 필터라던가 막 이런 여러 가지 배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고 재밌는데 왜냐면 딱히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문제 몇개 푸는 게 전부예요. 그것도 문제 몇번 틀려서 풀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거의 마지막 프로젝트 전까지 100점을 누구나 맞을 수 있고 단점은 마지막 프로젝트가 이게 조교 쪽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마지막 프로젝트에서 일부러 애들을 그러니까 다 잘하면 A를 줘도 되거든요. 근데 일부러 몇 명을 B나 C로 떨어뜨리려고 굉장히 좋은 A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막 이거 좀 점수가 장난하다가 잡혔어요, 한번. 그래갖고 좀 불만을 많았는데 저한테도 그랬고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점적으로는 조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도 학점이 안 나오는 그런 과목이 있다라면 이 과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걸리는데 비추를 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추천하는 정도? 근데 또 이제 그렇게 학점 장난을 쳐야 되기 때문에 정식 교화 과정은 아닌데 뭐 하드웨어 챌린지라고 해서 뭐 하드웨어를 가지고 이제 뭐 주변 상황을 인식을 해서 뭐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옵셔널 그런 과제가 있어요. 그거 한 보너스 점수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A를 정말 받고 싶으면 그런 자잘한 것까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뭐 조그만 칩에서 뭐 날씨를 봐서 습도를 봐서 날씨가 어떻다는 걸 전광판에 보여준다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코스적인 면에서는 조금 별로지 않나. 내용은 좋은데 코스적인 면에서는 별로였던 그런 과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CS88030003이라고 스페셜 토픽이고 이제 레인포스 러닝인데 아까 제가 명강이라고 했던 머신러닝 있잖아요. 그두 교수가 다시 뭉쳐갖고 강화 학습. 그러니까 뭐 그거 레인포스 러닝을 다시 설명을 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명강이에요. 이두 교수가 하는 거는 정말 명강이에요. 근데 첫 번째 머신러닝보다 쉽고요. 원래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는 정말
인생에 한번 있을 법한 그런 난이도로 만들었고, 이 reinforced learning은 거기서 reinforced learning만 따로 떼와서 좀 코딩도 좀 더 많이 하고 이렇게 부분 지역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좀 재밌는 코스고, 안 어렵다고 하긴 말이 안 되고, 어렵긴 어려운데 전에 말했던 머신러닝보다 쉽고 배우는 것도 참 많고, 그래서 이것도 정말 추천해 주고 싶은 강의였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11과목을 빨리 정리하면 이렇고, 머신러닝 쪽이 확실히 조제테크가 강하고요. 로보틱스나, 그래서 그쪽 강의들이 괜찮은 게 많아요. 그 외에 이제 뭐 헬스 쪽 들어가면 좀 애들이 많이 이상하고, 시스템 쪽 들어가면은 제가 두 개, 세 개밖에 안 들었으니까 케바케인데, 제가 최악으로 치는 과목이 몇 개가 이제 있다면, 대부분 교수진의 문제였네요, 그런 거는. 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컴플렉시티 이쪽 좀 별로였고, 헬스 인포매틱스 이쪽은 다 별로였고, 그래서 그거가 좀 기억에 남는 별로였던 코스고, 그리고 이제 OS나 아까 자동으로 달린 자동차, 그게 완벽주의자인 제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뭐 들으려면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은 매우 기분 좋게 들었고 그런 과목인 거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좋은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인님이 됐고 이 정도로 코스 리뷰는 마치고 뭐 더 이상 조지아 테크에 대해서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졸업했는데 뭐 무슨 얘기를 더 하겠어요. 제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뭐 조지아 테크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고, 뭐 미달러로 7,000불이면 한국 돈 700만 원이거든요. 졸업까지 되니까. 굉장히 싼 거니까, 고민해보세요. 온라인으로 다 들을 수 있고. 그 정도였고요. 포표였습니다.